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되고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KBS 이사 출신인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과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2020년 2월부터 4.15 총선 직전까지 김문수 TV를 통해서 사전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6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김문수 TV의 2시엔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이 사전선거 문제를 다뤘고 거기에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가 패널로 참석해서 두 사람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말했다가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고 또 검찰에 의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던 것입니다. 당시 선관위는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조충렬 안동데일리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가 지난해 12월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져서 재판이 진행돼서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2월 13일에 선고 공판이 열려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14일 새벽에 1심 판결이 났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두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이제 약 한 10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만은 최근, 그러니까 바로 2022년 10월 28일 지난 금요일에 항소심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 의해 기소됐던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토요일인 10월 29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서 10월 28일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판결문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해야 하고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명확해야 하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내용인 확장 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을 가진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 또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여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선관위가 고발한 권혁부 부위원장과 조충렬 기자의 혐의, 그러니까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과 이 사건의 각 동영상 게시 행위는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사전투표 참여 여부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될 뿐 이로 인하여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가 직접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선거인이 이 사건의 각 동영상을 시청하고 사전투표 제도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인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에 더하여 선거관리위원회나 언론 등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사전투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관한 공정성 및
참여 여부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할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론 피고인들이 선거인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1심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및 이 사건 각 동영상 게재 행위로 구체적으로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관한 어떤 행위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당시 기소했던 그 혐의 즉 권혁부 전 부위원장과 조충렬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에 출연해서 말한 내용들이 그리고 그 말한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이 유권자들의 선거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했다고 그렇게 볼 수 없고 그거를 검찰이 충분히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무죄 판결을 당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권혁부 부위원장과 조충렬 기자는 검찰의 공소사실 네 가지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판결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판결문의 결론에서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이러면서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서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재판장이 마성영 부장판사였고 배석판사가 김상현, 장용범 판사 이렇게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한 2심 판결문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2심의 판결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난 만큼 1심의 판결에서 그 법논리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심 판결 즉 2021년 12월 14일 새벽에 내려진 1심 판결문을 제가 다시 구해서 지금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서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은 평택고등학교와 고려대 신방과를 졸업하고 KBS에서 PD를 한 뒤 KBS 대구 총국장 또 KBS 이사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원의 이사와 방송통신심의원의 부위원장을 거친 전직 언론인입니다. 권혁부 전 부위원장의 이번 2심 판결 이후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민주주의 불가능하다. 이게 내가 들여다본 우리의 공직선거법이다. 나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총선거는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에 의한 주권재민을 송두리째 뒤흔든 민주주의 파괴였다고 확신한다. 4.15 총선을 앞두고 나는 사전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방송을 6회 540분에 걸쳐 했다. 이를 이유로 중앙선관위와 검찰의 고발과 기소로 2년에 걸친 재판을 받았고 2022년 10월 28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12월 13일에 재판이 열려서 선고는 12월 14일 새벽에 났습니다. 내가 한 방송은 대한민국의 투개표를 포함한 선거제도와 특히 사전선거는
절대 공명,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이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이며 개선의 요구였다. 실제로 4.15 총선은 거대한 부정선거였다는 게 나의 확신이다.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투표에서 이겨 그래도 100여 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의 총선거를 총괄 지휘한 민주연구원의 사령탑 양정철은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발표를 본 직후 승리의 환호 대신 무섭고 두렵다는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장막 뒤로 사라졌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양정철의 이 외마디에 담긴 함의를 양심의 고백으로 본다. 서울, 경기, 인천은 대한민국의 절반이 모여 산다. 국회의석도 절반이다. 이 수도권의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 결과는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63%를 득표했고 국민의힘과 여타 정당이 36%를 얻었다. 그 결과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난무하는 현재 국회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투개표 제도와 관리 운영, 선관위의 인적 구조 등 선거 시스템은 내외에서 모두 부정선거가 가능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게 나의 확고한 판단이고 신념이다. 특히 사전투표함은 한국은행의 금고보다 수천 수만 배나 엄중한 권력이 들어있지만 아무렇게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능마자루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자물쇠가 있으나 마나한 부직포 자루의 행랑이 사전투표합니다. 이것도 엄중한 중복된 보안체제가 아닌 선관위 독단에 맡겨져 있다. 또 하나는 개표 결과가 컴퓨터에 집적되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로 분배돼 기정사실로 확정된다는 실로 무서운 허점이다.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에 개표 결과가 담기고 방송으로 확정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투개표에 사용되는 컴퓨터 서버는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조차 빠져나와 중앙선관위의 독자적 손에 들어있다. 선관위 서버는 IP 주소만 알면 내외 어디서든 조작해 주권재민이 아닌 결과를 간단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 허점과 결함을 안고 있다. 이런 현실을 조목조목 분석해 사전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방송을 김문수 TV를 통해 내보냈다. 이런 나의 비판 방송이 사전투표를 방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 선관위의 고발이다. 2년간의 사건 심리를 통해 내려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은 이 방송이 허위나 위계에 의한 투표권 침해로 볼 수 없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 방송으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범죄의 증거를 검찰이 대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가 아닌 담당 재판부의 냉철한 판단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나는 이 긴 재판의 피고인으로 임하면서 내면을 달군 분노는 현행 선거제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4.15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수사로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가야 할 공정이고 상식이다. 2022년 10월 29일 우상이 내린 부정선거 심판. 우상은 지금 소우자에 생각한다는 상자를 썼는데 아마 권혁부 전 부위원장의 뭐 호라든지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4.15 총선을 앞두고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가 김문수 TV를 통해 6차례 걸쳐 방송했던 사전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방송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온 뒤 권혁부 부위원장이 밝힌 소회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